모방할 수 없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녀의 기록을 깨는 ERAS 투어에 참여해왔고 그동안 매 콘서트마다 샌리스트를 바꾸기 위해 다른 감자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토요일 시애틀 콘서트에서 스위프트의 감작 노래는 THIS IS YOU WE CAN'T HAVE NICE 심지의 어쿠스틱 가전이었습니다. 스위프트에 의해 오랫동안 추측되어 온 REQTATIO의 앨범 트랙은 수년 동안 대중 앞에서 그 가수와 충돌했던 카니에 웨스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것처럼 GOLDDIGGR 래퍼가 최고의 여성 비디오상을 받는 동안 이영영구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스위프트를 악명높게 방해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래퍼가 스위프트를 FAMOUS라고 부르고 그녀의 명성에 공을 돌리게 하는 그의 노래 FAMOUS에 대해 그 래퍼가 그의 노래 FAMOUS의 가사를 지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2016년의 논쟁에서 그 아티스트들은 다시 충돌했습니다. 2017년 앨범에 수록된 몇몇 노래들이 ERAS 투어에서 정기적으로 재생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NIC 심지는 REPUTATION 테일러즈 버전 앨범이 마침내 나올 때 무엇이 거품이 일 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요일에 콘서트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비디오에서 스위프트가 SPAK NOW 테일러즈 인터넷을 발표할 때 마치 어떤 것도 재점하지 않기 위해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 스위프트가 노래의 다리에서 더 큰 소리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재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음은 원래 녹음의 일부입니다. 현재 스위프트가 웨스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스위프트는 REPUTATION이 부분적으로 그녀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동의할 것이고 NICE 심지는 그것을 대변하는 앨범의 많은 노래들 중 하나입니다. 스위프트가 SPAK NOW 테일러즈 인터넷 버전을 발표할 때 온라인에서 친절을 촉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치 ERAS 투어 콘서트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